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의 스타 K 19회 금방 시작합니다. 19 금이죠. 19회 금방 시작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야죠. 갖다 붙이는 건 역시 최고야. 팟캐스트계의 그 딱풀. 딱풀. 아무데나 붙여라. 포스트잇. 아, 어쩐지 여기 밖에 보면 딱풀 엄청 많잖아요. 아, 그래? 팟캐스트계의 순간 접착제. 50 본드. 그런 네. 의미가 있었구나. 무독이. 홀짝 기자님. 네. 왜 그렇게 호구처럼 다니세요? 아, 뭐야? 아니, 아, 맞다. 지난 금요일에 막 전화가 오셔서 간밤에. 뭐야? 사무실이냐면서 자기 자리를 좀 살펴봐달라며. 열쇠가 없냐며. 어머. 열쇠가 없더라고요. 제 호구 짓을 한 대략 2, 3일에 걸쳐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너무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굉장히 와, 진짜 더웠지, 그날 진짜. 불쾌지수가 극한으로 갔는데 퇴근하고 친구가 밥을 먹고 땀에 너무 쩔어가지고 9시에 귀가를 했는데 열쇠가 없는 거지. 몸이 너무 찝찝한데. 그래서 박세롬이 PD에게 전화를 했으나 제자리에 열쇠가 없다고 해요. 근데 그날 제가 회사 차를 몰았거든요. 출장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또 성녀를 회사 차로 보낼 수도 없을 뿐더러 회사 차 키가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왔어? 버스 타고 왔어요. 대학로까지 1시간 걸려서 집에 갔다가 10시에 왔어요 여기에. 그래서 없어요. 어? 못 찾았어요. 어디 있었어? 그래서 없어 못 찾았어. 그래서 그냥 잃어버린 거야? 네. 돌아갈 때는 다시 회사 차를 그냥 끌고 11시 좀 안 돼서 귀가를 해서 열쇠 아저씨를 불렀어요. 얼마 부르시던가요? 처음 전화했을 때 처음 전화한 곳에 5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죠. 너무 비싸다. 나 여기서 난 이제 더 이상 호갱이 아니야. 분명히 더 싼 곳이 있을 것이다. 3만 원에 땄어요. 3만 원에 땄는데 더 웃긴 건 제가 열쇠가 없잖아요 집안에도. 그치. 저와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열쇠를 갖고 있으나 해외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치. 새로 달아야지. 마중도 나가야 되는데 새로 달 수는 없지. 그래서 열쇠 아저씨를 낮에 한 번 더 불렀지. 아이고. 문 좀 잠가달라고. 어머. 가능하죠. 따는 게 되면 잠그는 것도 되는 거지. 그래도 낮이라 2만 원에. 근데 전날 오신 분이랑 다른 데에서 모셨어요. 그 전날 모신 분은 저기 바쁘시다 그래가지고. 근데 문 잠그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어제 이거 하신 분 되게 기술 좋으신 분이라고. 어렵네. 하면서 저희가 원형 키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을 썼어요. 문을 한번 잠그 여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랜만에 호갱짓을 했어요. 오랜만에 호갱사연을 제가 오프닝 때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를 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네, 이제 그 돌아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열쇠집에 갔는데 제가 그 친구가 인감도장을 팔 때 여기서 한번 파보라고 해서 간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인감을 6만 원에 파가지고 몹시 기분이 안 좋아 있었거든요. 왠지 비싸다.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래서 아니다.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니. 그래서 거기 그 집에 갔는데 키 복사하는데 9천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지불하려고 그랬더니 같이 갔던 친구가 이거 이상하다고 그냥 나가자고. 다른 데 한번 가보자고. 됐어. 그냥 뭐 얼마 싸면 싸다고 그냥 하자고 했는데 그냥 나 다른 데 한번 가보자고. 다른 데 갔어요. 4천 원에 복사했어요. 반값보다 더 저렴하네요.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좀 하는 짓마다 그랬어요. 참, 저도 비슷한 경험한 적 있어요. 저도 열쇠 문 열쇠를 사무실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새벽 1시에 불러서 4만 원 주고 뜯었죠.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을 그때 맞다 얘기했었다. 그래서 제가 시가를 좀 알려드렸잖아요. 4만 원이라고. 이렇게 철컥철컥 하더니 문이 딱 열리니까 저 기술 나도 배울까? 누가 그랬다고. 안타깝게 도어락이 지금 망발해서. 박세롬이가 4만 원에 했다는 거 안 알려줬으면 나는 처음 전화했는데서 5만 원에 했을지도 몰라. 그러겠지.
저의 도움으로 호갱을 그치. 피하셨다. 야, 이틀 동안 5만 원 쓰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담배를 끊은 지 한 2주 됐을 때였거든요. 담배 끊어 세이브한 담배값을 한 방에 날렸다. 담배 한 보루를 날렸다. 약간 지출 그거의 법칙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아껴도 아낀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어떻게든 쓰게 돼 있어. 주유소 세나 봐. 아무리 아껴도. 금주 금년. 아, 예, 여전히 지속주? 지속 중이죠. 와, 그럼 며칠째예요? 이제 대략 20일 차를 향해 나가. 이야. 부작용 없나요? 부작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술자리에서 3차까지 가면서 물을 졸라 처먹으니까 아니 화장실을 너무 가요. 어제도 전철 타기 전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번 소변 보고 차마 집에 도착을 못하고 9호선 갈아탈 때 한 번 더 화장실 갔어. 야, 진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여기 사연을 보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화장실 넘어간다고. 전립선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냥 용적이 작은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금방 보거든요. 방광이 작으시다. 탱크가 작은 걸 어떡해. 바로 비워야지. 네, 그렇게 오랜만에 소소하게 호갱짓을 하셨고. 아니 뭐 4천 원짜리 9천 원에 산다고 뭐 그 큰일인가? 아이고. 5천 원이면 아이고. 내가 담배 끊었는데. 담배 하루 참으면 벌 수 있는 돈이다.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별명이 열구가 됐어요. 응? 열구? 열쇠 호구. 네, 이렇게 소소한 네. 정식 그 만찬의 어떤 에피타이저 같은 저의 소소한 호구 사연 보내 그렇네. 말씀드렸고요. 오키나와에서 정식적인 호구를 그때 메인 디시가 기다리고 있다. 네. 네. 뭐 오늘은 조금 빠른 타이밍에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스타 K 진행을 맡고 있는 딴지일보 홀짝 기자고요. 네, 저는 슈퍼스타 K의 중전마마 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딴지 라디오의 박세롬입니다.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중전마마. 누가 그렇게 해줬거든. 너의 주상은 누구냐? 그러게 네가 주상은 아닌데 여기 너의 주상은 누구냐? 왜냐면 그게 너무 좋아. 중전마마. 네. 아,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드디어 슈퍼스타 K 최초로 19회 만에 네. 딴지마켓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 대표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네. 최초십니다. 자리에, 네, 네이처 오다의 변동문 대표님. 우와. 네. 네, 안녕하세요. 네이처 오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변동문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지난 방송, 하여튼 지난 방송들에서 종종 언급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유기농 한우라든가 유기농 토마토. 그 유기농 토마토가 그 병충해를 맞아가지고 한정 판매를 하게 됐다는 얘기까지 쭉쭉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유기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 좋네요. 라는 네. 생각에서 이따 거의 검증 코너에서 한번 이 유기농의 세계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원래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면 그냥 처음부터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상. 네. 그래서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비인간 게스트가 두 분 나왔습니다. 네. 네, 별로 없네요. 벌써. 두 분이 네. 나오셨는데 이미 몸에 많은 부분을 잃으셨어요. 네, 딴지 카페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네. 여름철 특별 메뉴 큰빛 이끼빙수. 큰빛 이끼빙수인데 정말 이끼. 맛은 훌륭하나, 진짜 훌륭해. 근데 큰빛 이끼스러워요. 진짜 그렇게 비주얼이.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녹차 가루인가요 이거? 네, 녹차 파우더죠. 녹차 파우더를 그 팥. 팥빙수 팥을 엄청 듬뿍 얹어 놓으니까 뭔가 기괴해 보여. 팥이 많아서. 그렇지. 팥이 빙수를 다 덮은 거지. 근데 거기에 녹차 파우더를 뿌리니까 아주 현무 근데 녹조가 가득한 강에 둥둥 떠다니는 흠빛 이끼 벌레. 하지만 겁나 맛있다는 거. 재료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혐오스러운데 맛은 있다. 네, 혐오스럽기 때문에 빨리 먹어쳐요. 이 비주얼을 안 보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가 하면 또 닭치고 샌드위치. 네. 딴지 카페 스테디 메뉴죠. 스테디 세일러죠. 예. 네. 닭치고 샌드위치가 나왔었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별로 없어요. 네. 이만큼 맛있다는 거. 네. 이렇게 인간 게스트, 비인간 게스트 진행자 다 소개가 끝났고요. 오프닝 이니만큼 네. 또 지난 방송에 대한 네, 후기들을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키더럽님께서 아키더럽 방송은 들으면 들을수록 진행자분들이 좋아진다. 대표님 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듣고 있습니다. 예. 네. 호갱 방지 방송에서 점점 감성 휴먼 방송이니까.
미드를 몇 시즌씩 오래 보다 보면 내용보다 정 때문에 계속 보는 경우가 있는데 슈퍼히스타 K도 어느새 가족 같은 느낌이다. 아, 그리고 네, 홀짝은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가? 네, 너무 뭘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아, 요즘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여러분 이건 전립선 문제가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는 아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또 전직이 또 이제 제약계. 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 빈뇨. 빈뇨? 그러니까 뭐냐면 찔끔찔끔 자주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근데 찔끔찔끔 나오진 않아. 아~ 그냥 다뇨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탱크가 작아. 근데 요새 물을 엄청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나노방광. 네,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고 그런데 하셨는데 문제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아, 제가 금주 금연 중이기 때문에 나아질 가능성이 회복되고 높다? 있지 않나. 네. 네. 네, 바다달팽이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전기 면도기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예, 굉장히 자세하게 네. 남겨주셨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 슈퍼스타 K 그 털특집 이후에 전기 면도기 및 이제 손으로 하는 면도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셨습니다. 자신만의 네. 경험, 이 제품을 써보니 이렇더라. 이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메모리님께서는 전화 참여 사은품 인증샷 그 보내드렸어요. 네. 인증샷 올려주셨고요. 최근에 저기 기억나시나요? 혹시 맞다. 그 안티커플님께서 네. 그 여성 제모 털털한 네. 여자 예. 그분 제가 깜빡하고 못 보내드렸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어제 그대로 글을 남겨주셨어요. 내 나라 내 나라 내 상품을. 그래서 제가 바로 댓글 달았죠. 그래요? 오늘 보내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바로 발송해드렸고요. 그분은 어떤 거 인증하시려나? 네? 그분은 어떤 거 보내? 그분도 파인프라치아. 파인프라치아. 네. 아주 왜냐하면 거 또 글에 조만간 치약을 살 예정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냥 보내드렸죠. 잘했어요. 그분께 받은 메일을 다시 확인해보니까 네.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 연결 한번 나중에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안티커플님. 네네네. 왜 안티커플인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참고로 전화 연결 쪽지 좀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밀려있습니다. 네. 좋군요. 네. 이히오호 유후. 면도기 편을 듣고 20여 년 면도 인생을 돌이켜보셨다고. 코털은 절대 손으로 뽑지 말래요. 이거 되게 무서워. 코 내부가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코털을 잘못 뽑았다가 세균성 뇌성염증에 걸려 죽은 남자 있다는데 너무 이게 팩트체크가 돼 있는지 이거 모르겠네. 거기 나왔대요. 위기탈출 넘버. 위기탈출 넘버는 그냥 뭐만 하면 다 죽을 그러니까 수 있어. 그거 별명 있잖아. 이승탈출 넘버. 그니까 거기는 웬만하면 죽어. 그냥 빙수 먹다 죽은 편도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야 뭔들 없겠냐. 야 근데 이거 좀 원래 나는 잘 뽑거든 그냥. 근데 뽑지 마. 야 되게 무섭다 야. 난 손으로 뽑는데 이거 보고 좀 그랬어. 네 다음 소개시죠. 네 그리고 진호님 동일한 소재로 어떤 건 뽀르노 어떤 건 아우성이 되는데 이번 편은 로라님의 절묘한 줄타기로 코품격 소미 방송이 되었다고. 그리고 홀짝 기자님과 너브리 편집장님의 책 딴지마켓에서 구입하고 싶으시다고 구매 대행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외국에 독일에 계셔가지고. 아~ 안 들어오셨구나. 네, 독일에 네. 계속 계시는 계속 것 계시는. 같아요. 네. 네. 아 돌아오신 분은 아브락사스님이시고. 네. 그렇구나. 이건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제 거 사시겠다는데 팔아드려야지. 네. 아, 이 지난 방송에 대한 네.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합 정리를 해보자면 네. 절묘한 줄타기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수위 조절 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좀 계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뭐 만약 좀 수위가 좀 너무 간 거 아니냐 싶으신 분들께 제가 한 가지 뭐 이렇게 해명 혹은 뭐 이렇게 비스무리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소비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19금 콘텐츠가 나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수위 조절에 한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런 걸 다룰 일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언젠가 뭐 저희가 혹시나 모를 저기 콘돔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루지 않는 이상 네. 다루면 좋겠다. 네, 그건 언젠가 뭐 좀 길게 할 거니까. 근데 그냥 제가 너무 많이 내려놔서 그래요, 여러분. 확실히 네. 제가 느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어떤 청취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셨고 네. 게시판에 네네. 또 청취 다운로드 수도 확 늘었다. 여러분들 다 욕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 우리가 줄을 저희가 잘 타야 된다고 느끼는 게 역시나 팟캐스트 방송조차도 자극성이
높아지면 어쨌든 반응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아, 저희 그런 것만 바라보고 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또 본분에 충신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건 가끔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 언제 한번 나올까 매번 싶어서. 하면 어. 그래 재미없어. 맞지 맞아. 그랬고요. 아브락사스님께서는 로라 성녀 그리고 나이나이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용기와 솔직함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엔 직접 경험한 후의 이야기라 더 살갑게 느낀다. 이 살갑다는 표현 좀 수위 조절에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홀짝도 지난 브라 특집 때는 어쩔 줄 모르더니 점점 대범해지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대범해진 게 아니라 지친 거예요. 그만 좀 해! 이것들의 음란함에. 아, 혹시 대표님 지난 네. 방송 들으셨나요? 아, 다 듣지는 못했고요. 네. 브라질리언 왁싱 네. 반 정도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아. 네. 죄송해요. 그냥 죄송하네요. 네. 갑자기. 네. 왁싱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듣다가 네. 아 이거 듣다가 오는 중이었거든요. 아 네. 정말 끊으셔야 네. 돼서. 네. 뭔가 그 시험 당일날 닥쳐서 미는 시험 공부 하시는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원래는 제가 그 역으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네. 오늘 봤거든요. 아. 업데이트가 된 아. 거를. 아. 네.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 들으면서 오다가 네. 어제 왁싱 중간쯤 듣고 있는데 어. 도착을 해서 아. 네. 그 내려갈 때 들으려고 지금 네. 이런 애들이었어 이러면서 근데 내려가면서 들으시면 네. 오늘 다 이제 실제로 보셨잖아요. 네네 오버랩이 되면서 오 마이 갓 아이고 아 빨리 넘어갈게요. 가리가리님 털특집 듣고 면도 후기 남겨둔다. 질레트 면도 날엔 푸른색 띠가 있어서 날의 수명을 알려준다. 아, 요런 도구 있었군요. 이거 더 길게 쓰기 위한 날을 가는 숫돌 같은 제품이 있어. 예. 이걸 이용하니 확실히 날이 좀 더 오래 가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화장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남자 화장품 이야기도 좀 해달라. 나이가 먹으니 피부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다. 아, 이건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슈퍼스타 K 방송하는 모두 다 프로 방송꾼. 방송꾼. 방송 프로, 오타겠죠? 프로 이건 제 오타. 아, 니가 오타는 거야? 니 오타야, 이거? 아, 역시 저기. 성녀가 겸손해. 프로 방송꾼이라고 지가 차마 못 쓰겠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꾼. 프로 방송꾼. 항상 그렇다. 네, 누구시길래 님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방송에서 천사님의 솔직한 경험담이 너무 좋았다. 그래 이런 분도 있어. 프로 방송인이라 불러도 손색 없는 듯하다. 역시 마무리는 천사님, 성녀님 하트 하트 하트. 홀짝님 지읒 뭐야? 그러니까 지읒 잘못 내가 못하겠어. 생각하는 그거야? 뭐야 이거? 뭘 생각하시는지 나도 알겠다. 네. 넘어가요. 제 지읒은 잘 있습니다. 아, 뭐래 한 거야. 점. 얼굴에 점 많잖아. 나. 점 잘 있다고. 점 안 뺐다고. 아, 미치겠다 진짜. 아, 근데 잠깐만. 지난 방송부터 너무 지금 뭔가 흐르는 것 같아. 이상해. 나도 참. 이상해. 네. 별따나 님, 요즘 딴지 마켓에서 먹거리 사는 재미와 슈퍼스타 K 듣는 재미로 일주일을 지낸다. 다른 재미가 많을 텐데. 좀 찾아보세요. 이런 소소한 재미를 일주일을 지내시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저도 네. 반대합니다. 세상 다른 재미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재미는 서브로 두시고 메인 재미 빨리 찾으시고요. 딴지에 파는 먹거리 대부분 구입해봤는데 맛있더라. 네, 저도 다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더 많은 거 얼른 들여와라. 그리고 홀짝의 책도 구입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한다. 이 다음 댓글은 반드시 네. 로라님께서 읽어주셔야죠. 네. 이립님께서 네? 브라질리언 왁싱 잘 들었다. 로라님을 정말 팬으로 좋아했는데 네. 일장 춘몽처럼 지나간다. 네. 앞으로 방송 잘하시길 바란다. 네. 어.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안 들으시겠다고 네, 남겨주셔가지고 네. 이 방송을 떠나시겠다고. 네 이분이 어떤 분일지 좀 추정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 없지 않아 있죠. 네, 네 근데 뭐 이 닉네임을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라 믿기 때문에 이립 하면은 그 노노에 나오는. 그렇죠. 31입일 텐데 30살에. 31입이죠. 예, 네. 예. 스스로 설 수 있다는 네. 거였죠. 한마디로 이제 홀로서기를 하시겠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립님의 홀로서기를 이립을 응원합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네, 방송 열심히 잘 하고. 그리고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들으실 것 같아 왠지. 네, 네. 네, 일장 춘몽이 지나가지만 봄은 다시 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파랭이 123님 이번 방송을 듣고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네요. 근데 수위 조절에 조금 실패하신 뒤에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다 듣고 나서 기분이 좀 찝찝하네요. 다운받고 여러 번 듣는데 이번에는 한번 간신히 들었네요. 난감한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방송 진행을 맞춰주신 홀짝 기자님이 대단하네요. 홀짝 기자님이 딴지 방송 진행자 중에 가업걸에서 높은 수위 나오면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그럴걸님은 확실히 뛰어넘으신데 저는 뭐 자꾸 이렇게 넘나요? 그러게. 너 되게 장애물이 많아. 이제 너클볼러님만 넘으시면 크크크. 네. 저는 저를 뛰어넘기가 가능해요. 제가 스스로 걸어넘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위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분들의 그걸 맞추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그쵸, 근데 에이. 저희도 없지 않아 지난 방송에서 좀 몇 발짝 더 나간 부분이 있으면 네, 뭐 인정하는 바입니다. 뭐,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건덕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네, 파랭 일이사님께서는 그냥 계속 네, 네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다 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갑자기 살짝 반성이 되는 거여서 아, 너무 다 얘기했나? 내가 왜 그랬지? 이걸 혹시 누가 들으면 이게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좀 네. 반성했어요. 저희는 저기 본격 성장 방송 아니겠습니까? 진행자들이 성장하는 이렇게 반성하는 거죠. 네. 청소년 드라마에 필적하는 네. 네. 맹우니님 모바일 결제 이제는 한 방에 되더라. 그래서 파인프라치아 구입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로프트님 네. 네. 2회가 18회 잘 들었다. 텃밭에서 잡초를 뽑으며 왕신편을 들으니 내가 관리자가 된 느낌이었다. 네. 이거 보고 완전 빵 터져가지고 네, 안 아프게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잡초도 수위 조절에 실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애둘러 말하지 않아서 편히 들었다. 네, 홀짝의 노고도 잘 느껴졌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요새 그 댓글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댓글이 아니라 이제 방송 후기들을 네. 뭐 여전히 이제 로라와 성냥에게는 그 하트가 날아가는데 네. 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슬슬 이게 어깨를 두드려주는 느낌이랄까 우쭈쭈 느낌 나죠. 아니 잘하고 있어. 수고가 많아.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러면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다크플레이마스터님 쉐이빙 제품에 대한 견해를 첨언하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고요. 슈퍼스타K는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나 스톡스톡되는 재미가 있다. 찜질방에서 두런두런 앉아 계란을 까먹으며 내가 알아봤는데 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 엿듣는 느낌인데 굉장히 정확한데요. 그렇게 계란을 까먹다가 서로 반성과 격려를 하죠. 그쵸. 힐링으로. 이 분의 글 전처럼 이제 그렇죠. 다른 방송들은 이제 굉장히 전문성이 높잖아요. 뭐, 그렇죠. 뭐 하이피델리티나 네. 영진공이나 이제 그런 아주 그 분야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 그게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네. 저희는 근데 이제 매번 공부해서 나와서 그렇죠. 전달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약간 떨어지나 뭔가 눈높이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그냥 다. 도찐 개찐이란 얘기예요. 아니 청취자가 더 나을 수도 있어. 맞아.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이피델리티나 딴지 영진공 진행장님 급으로 진행하려면 저는 호갱짓도 거의 안 해야 되고 이제 그치 그치. 이제 막 이제 그런 걸 알려드리는 전문가적 입장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 방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호갱짓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일단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 너무나 가짓수가 많은 것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아는 해박한 전문 그쵸. 지식가는 없어요. 소비 전문가는 누구야? 그러니까 없어요. 저도 언젠가 제 나와바리가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뭐 어느 있을까요? 술? 찌질. 찌질한. 찌질한 인자. 네가 더 나빠. 직장인 인프라코어님. 네. 재밌네요. 직장인 인프라코어. 이 방송을 청취하며 큰 부작용들이 생겨난다. 너무 많은 직원들이 게스트로 출연해서 딴지 카페에 방문해서 돌아다니는 직원들을 보면 누가 누군지 상상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 털특집을 깔깔거리며 듣긴 했으나 벙커원에 갈 때마다 홀로 부끄러워질 것 같다. 아무튼 슈퍼스타 K 재밌게 듣고 있다. 물건 파는 분의 노력 덕에 네. 치약, 샴푸, 아로니아진 등을 구매해서 잘 사용 중이시라고. 네. 예, 네, 그러셨어요. 네, 물건 파는 홀짝은 열심히 팔고 있죠. 길리오나님, 여태껏 안 들어보다가 18회 털특집을 처음 들어봤다. 마치 대학교 때 여자 동기들한테 둘러싸여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 제가 이랬어요, 대학교 때. 과에 제 국어국문학가다 보니까 여자들 많아가지고 카페 뭐 여자 동기 네 명이랑 저 혼자 앉아서 이렇게 다구리 당하고. 다구리. 네. 홀짝님 진행이랑 드립도 마음에 든다. 그리고 딴지 뮤직 때문에 들락거렸던 마켓에 물건도 사러 가봐야겠다. 치약은 꼭 사겠다. 아 이분이 아마 그분이실 거예요. 그 원래 그 딴지 인터뷰 제가 유병재 씨 인터뷰 한 편 들었는데 홀짝 별로 재미없어가지고 딴지 슈퍼스타K도 안 들으셨는데 들어보니 딴지 인터뷰 때 홀짝이랑은 좀 다르다고. 아 맞아요. 그분 맞아요. 예, 제가 그 이분이 길리오나님이요.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딴지 인터뷰 하고 나서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방송 안에서만 일해요. 맞아, 여기서 맞아. 나가면 여기서 한 발짝 나가서 다른 곳에서는 같은 스튜디오여도 맨날 이렇게 보는 얼굴들이 있어야지. 아 저는 이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거를 한 50회쯤 했어. 그래도 막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다른 방송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역시 케미가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잘 맞으셔서 드립들이 창출해 나온다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알 것 같아. 왜 유재석이나 김원 이런 사람들이나 정말 이렇게 합이 잘 맞는 예능 프로에 나온 사람들 이렇게 보면 왠지 사석에서도 엄청 친할 것 같은데 사석에서는 별로 연락 안 한다고. 지금 제가 로라랑 그래요. 아, 맞아.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 한 번도 안 해. 근데 그게 꼭 나쁜 것 같지도 않은 게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두 시간 떠드는 사람이 매주 한 번씩 연락하는 해서. 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게 이미 이렇게 만나서 또 얘기하는 게. 그렇지, 그렇지. 되게 찜질방에서 계란 거지. 까먹으면서 이렇게 그치.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찜질방에서 계란 까먹으면서 실컷 얘기했는데 뭐하러 또 따로 연락을 하나. 그것도 매주 만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네, 근데 전설의 흑발님 소개해 주시죠. 네. 그나저나 사랑의 7시간 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가요? 이러면서. 네,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하는 게 네. 사랑의 7시간은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제기라니요. 그렇죠. 네. 아, 재개일 수도 있겠다. 근데 사랑의 7시간은 지금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사실 잠시만요. 네. 이분 전화 연결을 해서 네. 아,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아, 이분이 저기 여러분께 한번 저기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다시 태어나면 저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신 분이에요. 환생 워너비 홀. 네. 여보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슈퍼에스타 K의 로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홀짝 기즈님은 그 와중에 비인간 게스트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홀짝이가. 네,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 네. 뭐 직장이신가요? 아, 네. 일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통화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저희랑 전화 통화하신 분들은 다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통화가 가능할까요? 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거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전설의 흑발님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워너비. 네. 네, 저는 저기 전설의 흑발님의 환생 워너비 홀짝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후회하실 거예요. 네, 지금 지역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여기 신촌 쪽입니다. 아, 신촌이요? 아, 가깝다. 가깝다. 네. 아, 벙커는 한번 저기 방문해 주신 적 있으세요? 아, 네, 뭐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가곤 하는데요. 아, 종종. 혹시 딴지 마켓 이용 경험 있으십니까? 아, 아니요. 애석하게도 아직 없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자리에 저번 방송에서 자주 소개해 드렸던 유기농 토마토와 유기농 한우를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네이처다 대표님이 네이처다 대표님이 게스트로 나와주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토마토가 너무 빨리 품절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 네. 병충해를 맞죠. 네, 다음에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저 환생, 제가 환생 워너비인 게 예. 그 로라랑 성녀랑 같이 방송에서 같이 그 한 공간에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환생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환생한 예. 겸 했다는 전제하에. 한번 네. 저기 성녀와 로라와 잠시 프리 대화 한번 네.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아, 아니 뭐 특별히 여쭤보고 싶은 건 없어요. 그냥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황홀합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네, 점심. 아, 아니요, 식전이고요. 아, 저 성녀님이신가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웃길 것 같지 않아요? 일하다가 전화를 받는데 성녀님이신가요? 이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누구랑 통화해? 그리고 사랑의 7시간 이거는 아,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홀장님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사랑의 7시간 제 메일스 때문에 무기한 연기됐었는데요. 예. 저희가 종식 선언이 완전 되면은 할 수 예. 있겠지만 요새 날이 굉장히 덥잖아요. 7, 8월은 휴가도 네네. 많이 가시고 해서 한 9월 경에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그 입점돼 있는 그 상품들이 다들 좀 음식들이 많은데 지금 네. 날씨가 너무 무덥고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너무 더울 때는 하기가 좀 힘들고 네, 저희도 9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그, 뭐, 우리가 현명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택배가 빠질 수 없잖아요. 네네. 아, 근데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실 택배를 수령하는 일 자체가. 그쵸.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아니, 그 사랑의 7시간 빨리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와서 직접 구매하시고 싶으셔가지고. 네네. 아, 솔로시구나. 아니, 솔로인지 아, 예, 모르겠지만, 그렇죠. 혼자 사시는군요. 야, 맞벌이 하실 수도 있잖아.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사람을 솔로로 만들어? 야, 커플도 혼자 살 수 있어.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네, 전화 연결 맞습니다. 네. 전화 연결 되셨는데.
예. 혹시 받고 싶은 상품 있으신가요? 아, 그 파인프라 치약에 굉장히 요새 관심이 있어요. 핫하죠. 핫하죠. 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거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 참, 이심전심. 저기, 아, 네이처 오다를 말씀드렸어야 되나? 죄송합니다. 아, 아니시면은. 아유, 그 이번 대표님은 공짜로 뭐 보내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아, 이렇게 통화 연결되신 기념으로 네이처 오다. 네. 네. 유기농 하나 등심으로. 어머. 어머. 네. 아우. 네, 등심에 치약 발라서 드릴게요. 네, 그 전화 연결되신 전설 흑발님께서는요,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따로 문자나 이런 걸로 그 아, 주소지랑 네. 이런 걸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혹시 오늘은 뭐 로라판지 아니면 세로미 판지는 안 물어보시나요? 아, 준비하셨어. 준비하셨네요. 어느 쪽이십니까? 아, 저는 천사파입니다. 이야. 아, 어디파요? 천사파, 천사파. 아. 아,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지금 천사 로라 팬 한 분이 지금 이탈하셨거든요. 절팬 선언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또 전설의 빨님이 자리를 네. 채우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네, 1대1 만들었으니 다행이네요.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균형 감각이 네. 뛰어나신 전설의 빨님. 어, 다음 생에는 꼭 함연식으로 태어나길 기도드리면서. 어, 다음에 네. 기회 되면 저기 벙커 한번 찾아주실 때 네. 네, 한번 찾아주시면 제가 사무실에서 한번 나가서 인사 꼭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 시간 때 뵙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네, 앞으로도 방송 열심히 듣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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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심에 치약을 발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것 같습니다. 웃음> 아, 네. 근데 웃겼어. 난 너무 웃겨. 등심에 치약을 역시 로라님은 홀짝에 최적화된 리액션. 커스터마이징 돼 있어. 내가 조련했다. 내 유머로. 아, 전설익발님. 네, 반가웠습니다. 다음 생에 홀짝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신데 상품이라도 많이 가져가셔야겠죠. 네, 팟빵 네. 청취후기 네,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 오프닝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연필깎이 오님 야한 이야기를 마구마구 뿌려드는데 일상언어와 같은 전혀 위화감 없는 이양수입니다. 능력자들. 어, 그리고 라임님. 네. 으악, 나보다 내 몸을 더 잘 아는 사람. 이게 로라가 그렇죠. 그 네. 왁싱 해주신 분이. 네. 네, 그렇죠. 평생 브라질리언 왁싱을 모르는 몸으로 살고 싶다.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네, 김어준님 저희 팟캐스트 평론가시죠. 이번엔 조금 늦게 그 전전에 17회 평점 아, 남겨주셨는데요. 네네. 아, 로라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1위 매드 성녀. 우후 처음으로 1위다. 불의 전차. 불의 전차야. 9.9점. 9.9점. 아, 기쁨을 아는 몸입니다. 함하자. 예술인가 외설인가. 오늘도 애 드립과 색 드립의 경계에서 아슬아슬 외줄타기 하는 이제 함하자도 인정한 해박한 경제학적 지식. 이미 적어도 어, 김광수에 근접했다. 네. 어, 아, 네. 2위 로라입니다. 네. 왁싱을 아는 몸. 9.5점. 네. 택배 에피소드 중 알람도 못 듣는 여는 역대급. 어, 욕망의 불의 전차, 콩코드, 도가니와 같은 깨알 같은 애들이. 네. 마라니의 흥을 돋구는 리액션과 맞장구계의 마에스트로. 아, 이분 글이 기가 막혀요. 네. 아, 이거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네. 취소 수수료에 묻어나는 아나운서 특유의 정확한 발음으로 하마자 초토화. 취소 수수료. 어. 이미 적어도 리춘이는 넘어섰다. 야, 리춘이님의 어떤 어. 분이십니까? 리춘희님 그분이잖아요. 북한 노동방송 하시는 분. 아~ 어, 어. 야, 이분은 진짜 해박하시기까지. 해박하셔 진짜. 네, 3위 함작가 이세남. 이세남. 9.47점. 예, 열정페이 김연아 닭의 나라 등 작가 특유의 현란한 감성 드립. 이번엔 작가 최욱을 넘어섰다. 이번에 화장실 타이밍은 레전드. 그러나 엉덩이로 오줌 싸라는 노골적인 표현은 듣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아, 제가 그 여기 설사 그쵸? 장염 예. 얘기하다가 예. 그런 말씀드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녀복 터진 2015년 7월 현재 그는 인생 절정기를 보내고 있음이 틀림없다. 단 오키나와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는 가정하의 이야기지만 아, 덜덜. 제 오키나와 여행에 어, 크나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떤 뭔가요? 어, 12호 태풍이 다음 주 중에 일본에 상륙하지 않을까. 오키나와가 어, 되게 중요한 위치잖아요. 네, 태풍의 예측이 북상에. 되는데 아, 할룰라. 아, 이 태풍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 허리케인에서 태풍이 된 친구예요. 오늘 기사를 봤는데 진짜? 저기 기준으로 동태평양, 서태평양을 나누는데 태평양 서쪽에서는 이제 태풍이 되는 거고 동쪽에서 나와서 활동하면 이제 허리케인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 쪽으로 가서. 되게 무서운 애구나. 네, 되게 골 때린 게 뭐냐면 분명히 동태평양 그러니까 기준으로 봤을 때 동태평양에서 만들어져서 허리케인으로 이름이 붙었어요. 할룰라로.
근데 얘가 넘어온 거야, 서쪽으로. 오면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얘는 허리케인이자 태풍이 된 거지, 이름을. 뭐 그렇대. 되게 무서운 애구나. 저 작년에 제주도에 있을 때 너구리가 있었어요. 네. 왔었어요. 그 태풍. 그래가지고 난 너구리라 그랬는데 편집장님 생각나냐? 저도 정말 태풍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관광을 간 거니까 아까워서 막 비옷을 입고 막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가만히 있는데 미친 듯이 막 저를 이동시키는 맞아, 거예요. 바람들이. 밀려나. 조심하세요. 조심도 조심인데 태풍이 오면 그냥 숙소 안에서만 모든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 그러면 안 되는데. 휴가 고객. 근데 바다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야 그것도 야 그것도 30분이지. 3박 4일 어떻게 보냐. 네. 아이 뭐 네, 제 휴가도 휴가지만 어쨌든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과 일본은 불문하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호구 안 될 걱정이나 하셔. 그렇지. 태풍이 안 오면 내가 호구가 되겠지. 4위 전화 연결하신다. 메모리님. 메모리님. 5점 받으셨어요. 네. 전체적으로 알참. 예. 네. 리뷰 소개, 전화 연결, 화장실, 알찬 정보 전달로 잘 짜여졌다. 아, 감사합니다. 재미와 내용뿐 아니라 마지막은 미국 교회 스타일의 목요 힐링 모임으로 잔잔한 감정까지. 네. 저희가 저기 17회 방송 마이미의 그 우울에 대해서 네. 서로 간의 고백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이분께서 힐링. 미국 교회 스타일의 목요 힐링 모임이 그거 정말 미국 그 교회 스타일이 너무 웃겨. 비유가 탁월해. 이 방송을 듣는 팟캐스트 평론가 김어준 님께서는 반드시 반드시 전화 연결을 네, 반드시 바랍니다. 딴지 라디오 게시판으로 오셔서 네. 꼭 전화 연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오프닝을 길게 길게 네. 저희는 오프닝 하나의 산입니다. 오프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창조경제위원회와 검증 코너는 그 이제 변동우 대표님과 함께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광고를 하나 듣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님께서는 그 네이처 오다 광고 이외에 네네. 굉장히 감명 깊게 들은 광고 있으신가요? 감명 깊게 광고를 감명 깊게 기억에 남으시는 팟캐스트 광고. 혹시 그걸 틀어주시나요? 네, 아유 그럼요. 저희 네. 음악 대신에 광고 트니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로니아진. 평산 네이처. 네,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저희 거의 너무 강렬한 것 같습니다. 뭐 그 저희 딴지라도 팟캐스트 광고계의 레리비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네. 굉장히 전설의 레전드 광고. 이 광고를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 뇌리에 너무 깊게 박혀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 네. 네,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 현역으로 또 이제 전사님 판매 중인 아로니아진 광고 듣고 창조경제위원회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돌아온 아로니아진. 아로니아진.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완판을 기록한 바 있는 딴지마켓 대표 상품 아로니아진이 잊지 않고 또 찾아왔습니다. 은하계 최저가도 그대로 32.5%의 무지막지한 농축성분도 그대로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네, 오늘은 저기 그 내가 해봐서 하는데 검증 코너를 위해서 네. 그 네이처다 대표님을 모신 만큼 첫 코너를 검증 코너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오늘의 부제는 거죠. 내가 유기농 해봐서 아는데. 내가 키워봐서 아는데. 네. 내가 키워봐서 경충에 좀 만나봤는데. 네. 그렇죠. 내가 존대봤는데. 네. 일단 저희 방송에서는 이슈가 됐죠. 토마토. 아까 저기 전설혁발님께서도 네. 이름 아쉬우셨다고. 완판이 아쉬웠다. 네. 그 병충해가 그 어떤 병충해를 맞은 건가요? 유기농 토마토가? 입마름병이라고 해서 네. 거의 다 자랐는데 네. 자라고 나서 입이 아래서부터 말라오는 병이 걸려서 네, 토마토가 이제 자라다가 네. 많은 네. 그거는 커지다 많은 거예요? 네네 그렇죠. 벌레인가요? 벌레는 아니고요. 이제 아마 잎에서 오는 건데 이제 뿌리는 살아 있고요. 네, 잎에서 이제 입이 마르기 시작을 해서. 아니 근데 그 비닐하우스인데 그게 어떻게 전파가 돼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냥 감기 네. 걸리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걸리는 네. 병인 거구나.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 퇴비라든지 네 아니면 뭐 효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첨가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아마 이번에 거의 한 7년 8년 만에 이렇게 병이 생겨서 수확이 안 됐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역대급이 됐군요. 역대급이죠 완전히. 네. 그러면 그래서. 그 아산일 때 농가들이 대부분 다 피해를 입은 건가요?
아, 전부 다는 아니고요. 아마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신 것 같아요. 이게 토마토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작물은 다? 아, 아니요. 토마토가. 토마토만. 네네, 토마토가. 네. 토마토가 병충해에 좀 약한 작물인가요? 어,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데요. 네. 아마 이번에 사실 이렇게 크게 입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거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연구를 좀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기농 토마토 지금 네. 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저는 이제 뭐 제가 직접 막 이렇게 하진 않고 이제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는데 네. 어, 도와드린 지 한 4년 정도 됐고요. 네. 네. 해보신 이후 최고네요. 네, 그렇죠. 이 병충해가. 네,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놀랐던, 네.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야... 사실 수확이 너무 안 돼서 이게, 어, 가도 이게 힘이 안 나는. 내가 수확을 하러 가도 내가 만약에 10박스, 네, 20kg짜리 10박스를 수확을 하려고 한다라고 가면 그 정도 수확을 하고 나오면 되게 좋은데 아~ 사실 뭐 예상이 되니까 뭐 한 5박스 한 4박스 예상이 되니까 사실 힘이 안 나죠. 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이 참 정말 긍정적이시고 좋은 멘탈의 소유자이신 게 이 소식을 저한테 전해드리실 때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병충해를 입었다. 이게 유기농이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거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아마 그와 관련된 네. 그 약들을 미리 치거나, 네, 그리고 나서 그 병이 조금이라도 왔을 때, 네,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약을 쳤으면은, 아~ 네, 이런 병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시점에서 그냥 유기농 포기하고 약 치면 안 됩니까? 어, 그러면 다시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네.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한 4년? 아, 네. 제가 해보신 분 앞에 두고 짧은 네. 지식을 나불려고 그러니까. 네. 창피하긴 한데 나불 걸어보세요. 그 토양부터 다 유기농으로 네네. 돼야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들어서 네네. 그렇게 된 땅에다가 다시 농약을 뿌려버리면 그 땅부터 다시 유기농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네. 뭐 옛날에는 그 뭐 무농 지금 현재는 뭐 무농약이 있고요. 네. 친환경 인증으로는 무농약 아. 그다음에 유기 인증이 두 가지만 있는데 옛날에는 뭐 전농약 이런 인증도 있긴 했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없어졌고요. 네, 이쯤에서 저희가 그 교사한 그 간략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 인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유기 인증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유기 농산물, 유기 축산물, 유기 재배 농산물 또는 유기농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유기 재배 땡땡. 여기서 땡땡은 농산물의 작물 그 네, 명칭이죠. 그렇죠. 네, 네. 유기 축산 땡땡. 뭐 그래서 유기축산 한우 네. 뭐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유기 땡땡 이렇게 있어요. 기준은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단연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요게 2년이 저기 확보돼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인증 무농약 인증이 있습니다.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농약 땡땡. 그래서 뭐 무농약 토마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무농약 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 재배 땡땡. 기준은 유기 합성 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는 권장 12량의 3분의 1 이내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농약과 화학 비료를 둘 다 사용하면 유기. 그리고 농약은 사용 안 하고 화학 비료 조금 사용하면 이제 무농약. 그렇구나. 네. 아니 화학 비료와 농약이 다르다는 것도 그 무슨 차일까? 비료는 영양제. 농약은 살충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일종의 영양분이죠. 네. 네, 영양분을 대체한 땅에서 나는 거를 대체해서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땅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 화학 비료를 만드는 거 일종의 그 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 맞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네, 그렇죠. 네. 네, 주입하는 거죠 뭔가. 네네 인위적으로. 네 무항생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항생제 축산물. 그래서 뭐 무항생제 돼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맞죠. 무항생제 네, 한우 맞아. 이런 거. 네이처다에서도 유기농 한우와 무항생제 한우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현재는 유기농 한우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무항생제 한우는 아직 예정만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정만. 네. 무항생제는 뭐냐면 항생, 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는 일반 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필수로 맞춰야 되는 항생제가 있대요. 그 예방 접종이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하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안 맞히는 거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역 관련해서 네. 구제역 백신은 이제 100% 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무조건 상황. 맞춰야 돼. 이거 안 맞으면 남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얘가 걸려버리면. 네. 그
원래는 한우를 좀 더 오래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네네. 유기농 한우 전문을. 그래서 제가 가서 뵙고 막 왜요?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그래. 이래서 아, 케미가 중요하지. 내가. Amazing. 유기농 이야기는 2부에 계속. 감질맛 나는 슈퍼의 스타 K.